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오전 질의가 마치 문재인 정부 국정감사장 같았습니다. 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인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전 현직에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PPT를 한번 봐주시면요.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국민적인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상룡 청장의 메시지를 남겨놨는데요. 저는 오전에 청장께서 하신 말씀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경찰이 지킨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청장님 뒤에 앉아계신 제복 입은 경찰들이 당당한 경찰 그리고 자랑스러운 경찰이 될 수 있는 힘은 용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야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당도 아닙니다. 오로지 이 청장님을 비롯한 경찰 여러분들이 그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나갈 때만이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오전에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청장님하고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PPT 다음 넘겨주십시오. 다음이요. 언론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동훈 대표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된 지 고작 한 달 만에 언론사 압수수색이 들어갑니다. 또 다른 언론사는요. 허위 보도로 고발됐습니다. 노동자가 분신 방조했다는 기사를 작성해서요. 그런데도 일년이 넘도록 고발인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A 언론사는 MBC고 B 언론사는 조선일보입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십시오. 오전에 나왔던 질의입니다. 의혹 당사자는 9개월째 피고발인 조사 한 번 없습니다. 그런데 공익을 제보했던 제보자는 신고 접수 18일 만에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청장님 이게 공정한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오전에 보고 드린 대로 네. 이거는 지금 갈래가 두 갈래라서 네. 그 결과로 네. 보시면 알겠습니다. 예.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예. 그러면 오전에 이슈가 되었던 문다혜 씨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청장님은 사고 직후에 바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저는 사고 직후가 아니고 예. 그날 오후쯤에 서울청장으로부터 지휘 보고 받았습니다. 주소, 언론 보도 이후에 보고를 받으신 거네요? 보도 직전에. 보도 직전에. 예. 저는 음주운전 자체는 뭐 어떻게든 용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값을 치르는 게 맞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의 음주운전과 전직 대통령의 음주운전은 같은 전직 대통령. 예, 전직 대통령이 아는 사람은 같은 값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문다혜 씨 경우에 이번에 2023년 10월 6일 날 오후 2시 58분에 오전 2시 51분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청장님, 얼마 만에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지 아시죠? 그날 오후 한 7시경으로 아닙니다. 정확하게 2시 58분에 첫 보도가 있었습니다. 12시간 안 걸렸습니다. 제가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선임 행정관,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끼시는 분은 언론 보도까지 40여일이 걸렸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을 방어하거나 그 죄를 면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건 경찰의 정치적 중립입니다. 경찰이 혹여나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비사실을 흘리는 것 있을 수 있습니까, 청장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예. 전직 대통령의 지인은 12시간 만이고 현직 대통령의 지인은 40여일이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 공교롭게 그렇게 되긴 했는데. 공교롭다니요. 그게 절대 공교롭지 않죠.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지켜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시간 만에 나가는 것과 40일 만에 나가는 건 천지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본 질의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PPT 봐주십시오. 김모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16억 원을 축소신고한 의미로 고발이 됐는데 압수수색 없이 5개월 만에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보시면 총선에 13억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압수수색 소환조사 다 당하고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공정한 수사인가요? 청장님? 이거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왼쪽을 봐주십시오. 선거운동 기간 기자들 대상으로 식사와 술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공직선거법과 기부행위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7개월 동안 압색 소환조사 단 한 번도 없이 불송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십시오. 경선 기간 동안 국회의원 전원직 배우자 세 분과 함께 식사를 제공해서 기부행위에 위반한다고 해서 129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소환조사를 했고요. 결국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후보는 윤석열 대선 후보고요. 오른쪽에 있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 배우자입니다. 이렇다 보니 국민들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다음 PPT 봐주십시오. 앞서 여러 의원님 지적하셨습니다. 김건희 여사, 임성근 전 사장장,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모두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이 한 건 한 건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걸 보고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경찰이 제대로 설 수 있나, 권력에 기대지 않고 올바르게 설 수 있냐라고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다음 PPT 봐주십시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발표 자료입니다. 시민들 대부분 경찰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53%입니다. 관계가 좋지 않다고 58%입니다. 존경한다라는 것은 12.7%입니다. 이 빨간색과 푸른색을 뒤바꿔 놓는 게 청장님의 임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오전 청장님 발언을 믿겠습니다. 청장님부터 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경찰 간부가 몸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PPT 보여주시면요.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경찰 자체가 없어집니다. 지금 경찰이 서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권력이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옆에 서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의 경찰의 모습은 권력 옆으로 기운 듯해서 걱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제복 입으신 우리 간부 여러분들께서 국민들 옆에 서 계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예. 윤건영 의원의 질문 마무리하면서 그 질문 시간이 끝났습니다만은 청장님과 국가수사본부장님 두 분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의원님의 그 질의 내용을 제가 무겁게, 정말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정말 경찰이 기대할 곳은 국민이고 경찰이 정말 바라봐야 할 것도 국민입니다. 예, 저부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윤건영 의원님의 지적이 아니라 국민들의 지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